30주짜리로 해서 세 권으로 만들었고, 한 하루에 6장에서 8장 정도 하면은 하는데, 이거는 제가 낙서에다가 PDF 파일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낙서 공지사항에 가셔서 보시면 돼 있고, 제가 조금씩 업데이트 하면은 바꿔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시면 좋은지, 오늘 PPT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애들 수업은, 특히 한글 기초 수업은 PPT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비디오 보여줄 때 빼놓고는.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다음에 짧게 애들한테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델 수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6가지 써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실 때 이거는 항상 내가 뭘 가르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한글의 기본 원리도 있죠. 있기는 있는데, 미국에서 5세, 6세, 7세 한글 기초를 처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요것만 알고 계시면 끝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글은 소리 글자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파닉스로 가르치잖아요.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중요한 특징이 한글은 소리 글자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자음, 모음이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결합해야 되고 어떤 규칙이 있고, 영어보다도 더 완벽하게 파닉스에 맞는 글자가 한글이에요. 세종대왕이 우리가 한글은 되게 과학적인 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파닉스에 딱 맞는 글자로 만드셨어요. 이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파닉스로 할거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반드시 첫 글자는 자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미니멈 투 레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모음으로만 소리 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오, 이, 아, 이, 우, 유 이런 것들도 말로 할 때는 그냥 모음으로만 소리가 나지만, 이거를 글자로 적어줄 때는 반드시 소리가 없는 이응을 써준다. 왜? 우리는 자음 먼저 오는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음은 우주의 원리를 기본으로 만들었지,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 이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자음과 모음이 다 가회계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 같은 경우는 다섯 개의 패밀리가 있고, 거기에다가 획을 하나씩 더하면서 소리가 더 스트롱해지고 터프해지는 그 개념이고, 모음도 사실 하나씩 더 가획은 하잖아요. 가획의 원리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어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받침이 있다는 거거든요. 받침이 되게 중요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쳐 보시면 알지만은 영어에는 전혀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받침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데, 초성과 종성은 반드시 자음이 온다. 근데 이제 초성은 그냥 초성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종성, 받침은,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는 파이널 컨소넌트인 거예요. 그거가 기본 컨셉. 이거를 알면은 이 교과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모든 게 이제 이 여섯 가지 원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는 이제 고학년 아이들 가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것만 알면 하실 수가 있어요.